자, 뭐 굉장히 많습니다. 뭐 해풍수, 뉴아트, 네, 이범 씨도 있고 김정국 씨도 있고. 키패드 복근이 뭐예요? 요즘 예, 검색해 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. 이것도 영화를 안 보시니까 물어보시는 거니까 안 물어보신다니까 보셨으면.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? 알겠어요. 완전 묘이신데요. 감독님이 딱 보시고 와 뭐냐고 와그 몸이 너무 충분해요 하셨어요. 캐릭터하고 안 맞다고. 선생님한테 합성하시라고 다른 분들 보통 몸이 좋게 보이려고 합성은 해도 몸이 안 좋게 보이려고 합성을 안 하죠. 제 말이요. 네. 좋게 만들었으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왜 대리 욕을 먹냐고. 어? 뭐야? 이건 안 돼. 수지 씨. 이 길에 가는 안돌이 있다. 수지. 수지 씨를 좋아하시는. 아름다우시고 또 섹시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. 그 건축학회가 저랑 이제 이보영 씨하고 같이 보다가 팬이 됐어요. 너무 그 처음 연기하시는 눈치고 너무 잘하시고 뭐 같이 나중에 좋은 작품에서 수지 씨하고 네. 배드신. 왜 이러는 건데요? 넘어가세요. 네, 큰일 나요. 빨리 왜요? 신솔 씨라고 되고. 테러라고 하죠, 테러. 알겠습니다. 저 오래오래 뵙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아마 수지 씨 연관 검색어에 본인 이름이 뜰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궁금한 점이 더 많거든요. 네. 근데 얼굴 보고는 좀 못할 질문들이 좀 있어요. 하지 마세요. 전화한다는 설정으로. 알겠습니다. 예, 바로 옆에는 있지만. 네. 그래서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그래, 훨씬 편하다, 야, 이게. 야는 아니지. 아니, 음악도 좋아하시고, 소리로 듣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청각에 좀 예민한 편인지. 오감에 다닌가며, 정말? 예민해. 그러면. 촉감, 뭐 시각, 그 중에서도 감각. 시각? 그리고 청각. 여자를 볼 때 좀 외모도 많이 보고 목소리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. 아니 그렇진 않고 느낌이 있어, 나만의 느낌이.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라고 할까? 어떤 한 곳에 한 가지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. 그리고 올해 나이 좀 되셨잖아요. 너 몇 살이야? 형보다 어려. 내가 이제 좀 늙었다, 나이 들었다 느낄 때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예전에는 대본을 보면 이런 신의 어떤 느낌은 이런 감정이었고 이런 작품은 또 이런 느낌이었고 뭐 어떤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데 네.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것 같아. 가치관도 바뀌어가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할 수 있을까?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한 것도 하지.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이 많이 소중해지는 거? 그리고 내가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. 알겠습니다, 형님. 아이고. 통화 즐거웠네요. 형, 끊을게요. 네. 예. 죄송해요. 예, 저도. 오래 기다리죠. 갑자기 저는 아는 형인데. 예. 좀 나이 많은 형 있거든요. 전 동생. 아는 동생. 네.